안녕하십니까. 연로튜브입니다. 아, 네.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제주도입니다. 제주도에 왜 왔냐고요? 일을 좀 하러 왔습니다. 그나저나, 제가 차를 좀 빌렸는데요. 코나 EV를 빌렸습니다. 네. 코나 EV, 며칠 타보니까, 조용하고, 연료도 뭐 그렇게 뭐 모자른다는 느낌도 없고, 잘 나가고. 다 좋은데 충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뭐 어쨌든 다 좋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이 녀석 밥을 좀 줘보려고 합니다. 뭐 찾아가기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소 이렇게 내장 내비에는 전기차 충전소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. 뭐 거리 순으로 찾아보면은 급소 이것이죠. 그럼 오. 그러면은 충전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일단 밥을 먹고 와야겠네요. 전 지금 밥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. 전기차의 좋은 점이자 나쁜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방치를 해두고 가면은 누군가가 사용 중지를 누르고 뽑아갈 수 있다는 게 나쁜 점이고, 어떻게 보면은 내가 너무 급할 때 남의 거를 뽑고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오늘 날씨는 구리네요. 밥 먹고 차를 충전이 완료된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 잘못. 2000 years later. 네. 끝. 끝. Nope. Nope. 네, 충전을 마쳤습니다. 네, 충전하는 데는 뭐 2시간 정도 막 걸린다고 써 있었는데, 근데 뭐 완충은 잘 안 되네요.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 90% 정도는, 한 80몇 퍼센트 정도는 충전을 했습니다. 뭐 충전이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고요. 뭐 완충된 상태에서는 뭐 500km까지 갈 수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연비주행 한다고 하면은 그 정도 갈 수 있는 것 같고. 어쨌든 이상으로 연로튜브였고요. 뭐 다른 재밌는 거나 뭐 새로운 정보 같은 거 있으면은 또 알려드리러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